네, 김문수 경기도지사가 대권 도전 행보를 본격화합니다. 백대우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. 김문수 경기도지사가 새누리당 대표와 국회 입성, 두 마리 토끼 사냥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. 김 지사 측 핵심 관계자는 김 지사가 도지사 임기가 끝난 직후 714 당대표 경선과 730 재보선에 잇따라 출마하는 것을 심도 있게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. 당대표 경선으로 새몰이에 성공한 뒤 서울 지역 보궐선거를 통해 중앙정치에 성공적으로 복귀하겠다는 겁니다. 도지사 임기를 다 채우면서 같은 지역 국회의원에 출마하는 것이 선거법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서울 지역 보궐선거에 도전해 대권 행보를 본격화하겠다는 계산입니다. 특히 정몽준 의원이 새누리당 서울시장 후보로 결정돼 동작을 지역이 빌 경우 이곳에 출마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김 지사의 귀환으로 여권 내 권력 지형 개편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. 한 템포 빠른 김 지사의 중앙정치 복귀 신호에 여야 중진, 대권 주자들의 행보도 더욱 빨라질 것으로 보입니다. TV조선 백대우입니다.